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3월 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3월 첫째 주 경마, 오늘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인데요. 오늘 금요 경마가 뭐 그런대로 7개 경주 적중이 나왔으니까 한반 정도 맞힌 것 같아요. 한반 정도 맞췄는데 나머지 비적중 경주들도 거의가 1, 3착, 2, 3착이었어요. 야, 오늘 같은 날 좀 오랜만에 한번 올 적중, 올 밑줄로 한번 갈 수 있는 날이었는데 거의 1, 3착, 2, 3착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남았죠. 비적중 중에서. 자, 아무튼 오늘 1경주부터 스타트 좋게 했죠. 뭐, 접외당이지만, 3번 달빛 영웅, 7번 삼다 재건, 단통으로 한방 때렸습니다. 복승식 1.7배, 쌍승식 3.5배. 먹는 놈이 장땡이죠. 댁길이라도, 단통으로 때려 먹으면 돈이 되는 거죠. 자, 제주 1경주였고요. 자, 바로 첫 승부가 들어갔습니다. 제주 2경주. 자, 제가 어제 1번마 연소, 거기에 한 방짜리 노릴 놈이 있다. 이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 10번마 블랙공주가 사전 인기도에 완전히 백판. 점이 딱 하나 찍혔어요. 점 하나 찍힌 백판이었는데, 야, 그 대가리에 붙여서 마지막에 7.4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쌍승식은 뭐 11.7배인데, 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한 20배, 30배 찍어 먹기 완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진짜 니김이 씨빠빠죠. 7.4배가 말이 됩니까? 백판짜리가. 어쨌거나 그래서 배당판에 아예 그래서 10번 블랙공주를 놓고 때려버렸죠. 10번 1번 1번 10번 어쨌거나 한방짜리로 들어왔는데 7.4배 복승식 쌍승식 11배 거기에 아나짜리 4번마 총령도 붙어오면서 3복승은 39.4배였죠. 예, 첫 승부였고요. 완장으로 10장 기분 좋게 찍어 먹고 부산 1경주 또 연타 A급 승부였습니다. 제가 8번마 다이아보스 말고 큰 놈 째리는 놈 있다. 바로 9번마 달릴레오였습니다. 아, 요것도 배당판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8번, 9번, 9번, 8번 완장으로 갔다 또 조졌죠. 쌍승식 8.6배, 복승식 5.1배. 쌍승식이 한 요만큼 뒤집혔어요. 조금 더 있으면 뒤집힐 건데. 자, 2급 승부 2개 완장, 완장 기분 좋게 찍어 먹었고. 부산 2경주였습니다. 11번 석세스 타임, 12번 미라클 원. 요것도 완장으로 또 한방 갖다 지져 먹었죠. 11번, 12번. 야, 이것도 배당이 또 우수수 떨어지더만요. 쌍승식은 7.2배가 나왔는데 복승식이 2.5배까지 떨어졌어요. 3복승, 3번 마스터로드 6.2배. 역시나 요것도 완장으로 갔다 셸이 조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제주 4경주 메인부터 1, 3착, 2, 3착이 연타로 4번이 나옵니다. 야, 대가리 돌아버리죠. 배당이면 작아요. 짭짤한 배당들이었는데. 아무튼 중간에 좀 열 좀 받다가, 뭐, 부산 5경주 A급 승부도 또 2, 3착에 3번만 한 20몇 배 나왔죠. 자, 제주 7경주. 뭐 오라드림
뭐 대가리로 팔렸던 놈이고, 우리는 일회성 7번, 8번, 뭐한 2점 몇 배인가 나왔, 2.5배 본전했는데, 우리는 7번, 10번으로 한방 조졌죠. 7번, 10번. 야, 다 와갖고 죽어요. 자, 삼복승도 우리 3번마 당대 가문. 이게 제주 7경주가 삼복승이 몇배 나왔습니까? 한 20배 나왔어요. 삼복승까지 제가 아나짜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주 7경주 삼복이 몇배 나왔어요? 얼마 안 나왔네. 14.2배가 나왔네. 14.2배. 오라드림, 일울성, 당대가문까지. 자, 아무튼, 요런 것도 하나만 삐끗하면 중고배당으로 갖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삼복승 14배까지 또 때려 먹었고. 자, 부산 육경주의, 1번마 맨 오브 더 이어를 쌍복 대가리 놓고, 1번 10번으로 때렸어요. 최은경이 다시 한번 때려오라. 한 7, 8배짜리 주력 한방 때렸는데, 야, 요만큼 다 왔었다 이더니 4배짜리로 들어옵니다. 4배짜리. 1번, 2번, 뭐 쌍승식은 좀더 나왔겠죠. 거기에 삼복승 8.3배. 거기에 이제 심하이로 입가심으로 또 마지막 메인 승부였죠. 부산. 달랍박스 하나 놓고 배당 노린다. 6번마 레인킬러였습니다. 6번마 레인킬러. 후반에 정도윤이가 멋지게 날라 들어왔죠. 조철이 달랍박스 기가 막히게 잡아놓고 1번마 소리태풍은 우리한테 걸림은 한 구라에 걸림은. 그죠? 소리태풍이 또한번 버티면서 21.2배 메인 승부. 좀더큰 배당이 걸렸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조철의 달러박스 오늘도 기가 막히게 선전을 좀 했습니다. 1삼착, 2삼착 나머지가 좀 아쉽긴 했지만 뭐요 정도로 아쉬운 거좀 달래고 그런 대로 따박따박 때려 먹고 왔는데요. 자, 오늘 3월 4일 토요경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달려봐야죠. 자, 과천 4, 5, 7, 9, 10. 제주는 2, 3,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첫 번째 메인이 4경주입니다. 4경주, 7경주, 10경주. 4, 7, 10. 자, 메인 승부고요.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내일 토요경마 역시도 오전에 좀 많이 바쁩니다. 오늘도 역시 또막 1경주 시작하기 전에 우르르 많이들 몰려 들어오셨는데, 제발 좀 부탁 좀 드리는데,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최소한 하루 전에 좀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경마 함께 하실 분들, 현금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좀 입금시켜 놓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아침에 바쁘지 않게. 입금 후에는 꼭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조철한테 힘이 되는 좋아요, 엄지척,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그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야 조철이 라이브나 뭐 이런 영상이 올라가면 알림이 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세 가지. 3종 세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4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또 사정없이 갖다 때려 먹겠습니다. 자, 제가 요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라 그랬죠. 국산 5군 1300 레이팅 35점까지인데 자 요번 경주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 5번 마 세네칸입니다. 선행마고 거기에 2여기까지 기승을 해서 자 이 5번 마 세네칸이라는 마필이 뭐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세네칸 이제 승분전이죠. 직전 경주 2여기가 선행받고 한 바퀴 시원하게 잡아 돌렸어요.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인기 2위, 그죠? 어떨 때는 선행을 갖다 따이고 직전 경주는 선행을 좀 편하게 갔습니다. 배당판에 바람도 많이 불었고 자 그런데 요번 경주는요 이 5번마 세네칸이 문제가 뭐냐면 직전 마냥 편하게 선행을 가기가 좀 껄끄럽다. 왜 그러냐 앞선에 갔다 비빌 놈들이 두 놈이 보입니다. 7번마 금성시대 8번마 거미블루 자 임기연유로 한 놈은 바꿔놨고 효정이에서 자 거미블루도 직전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꽂았죠. 빠르기는 얘가 더 빠릅니다. 빠르기는 얘가 더 빨라요. 초반 스타트 타임이 13초 5고 세네카는 13초 7이에요. 물론 뭐 13초 5 끊을 때도 있지만 자 13초 5에서 7까지 발빠른 놈들이 자 이에 7번마 금성시대도 빠르게 튀어나갈 때는 13초 4까지 뜁니다. 그 13초 4에서 7까지 빠른 마필이 7번 금성시대 8번 거미블루 그 다음에 대가리 팔리는 5번마 세네칸 5번마 세네칸 자 이렇게 5번 7번 8번 네가 가니 내가 가니 이 중에 어떤 놈이 살아남을 건가? 이 중에 어떤 놈이 살아남을 건가? 자, 그게 바로 요번 경주의 핵심이죠. 자, 요 세 마리 중에 한 마리와 5, 7, 8 이외에 아나짜리 한 마리. 자, 요 두 놈을 엮어서 5, 7, 8로 엮어지는 대끼리 준대끼리 맞거나 때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달러박스 한 놈에 아나짜리 한 놈 사정없이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자 4경주죠 4경주 과천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라고 제가 다 써놓는 겁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이걸로 쓰면 글씨가 이쁘게 잘 안 써져요.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하시고 첫 번째 메인 과천 4경주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달러박스 대가리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 방 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아 바로 연타로 두 번째 승부가 이제 5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5경주입니다. 자 이 5경주 역시도 우리가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경주인데 제가 요 위에 달러박스 역시 달러박스 경주인데 빨갱이들 인기마들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싹 부러질 수도 있는 마필들 자 한번 보시죠. 자 4번 다나운로즈 7번 천리총 아 얘가 인기 1위고 하고요. 자 안양 폭격기도 팔리고 안쪽에 MJ 타임 톱 포지션 팔리고 자 요 정도 안에서 끝이 납니다. 요 정도 안에서 끝이 나는데
승부 포인트는 이 7번마 천리총입니다. 7번마 천리총. 얘는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방 찍어서 짭짤하게 먹었죠. 한 8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희망 가득하고 붙여가지고 천리총이 한방 쏘는 거다. 찍어먹기 한 방으로 때렸습니다. 이빠이 갔어요. 이빠이. 직전이 최선이다. 직전이 최선이다. 그러면 당연히 승부 한번 봐야죠. 자, 오경주 두 번째 A급. 직전에 껍데기 벗긴 7번마 천리총이 대가리를 팔리기 때문에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이거는 역상승시까지 분명히 걸린 그런 경주가 되겠어요. 요거는 3상승까지 한번 노려봐야죠. 직전에 전개가 좀 꼬인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직전에 꼬였던 놈. 꼬인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요 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배당으로, 중배당, 배당으로 한번 엮어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999 배당은 아니죠. 999 배당은 아닌데, 중배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 천리총은 꺾거나 받치거나. 자, 요 정도만 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역시. 달라박스 승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멋진 한 방으로 또 때려보겠습니다. 오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인데요. 네, 국산 4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50점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이번 경주는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완장입니다.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8마리 단촐한 출주지만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한 두세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찍어먹기 승부가 될것 같은데요. 이런 거 10배 아래짜리 때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승부 한번 봐야죠.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자, 5번마 원더풀 위크입니다. 자, 이준철 조교사가 보면 상당히 좀 인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인기 1위짜리 조상범이, 다른 조교사 같으면 이런 거 조상범이 태우겠습니까? 그죠? 이준철이가 확실히 의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상범이 태워준 이준철 조교사한테 보답해야죠. 대가리입니다. 선행 1번도의 마필은 아니지만,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결론은 앞뒷방이 다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은 이 5번마 원더풀 위크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세 마리 꺾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세 마리 딱 꺾고 때리고 바치기로 딱 정리할 테니까 요런 거 여러분들 돈질하기 좋죠. 5번마 원더풀 위크를 놓고 아마 객끼리까지 팔릴지도 모르는 한놈 완전히 꺾고
아사무사하게 팔리는 놈들 두 놈 꺾고 그 남는 거 몇 놈 없습니다. 자, 5번만 원더풀을 놓고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이번 경주는 씩씩하게 한번 들어갑니다. 배당이 막 뻥뻥 터지더니 2월달에 이제 3월 월초병말에서 그런지 자 우리 또 따박따박 찍어먹기 승부처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자 7경주 메인 잊지 마시고 빠따 좋으신 분들 한번 때리자. 예측권 20장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런 거는 조촐하고 같이 때려 먹어야 맛있죠. 한번 찍히면 상한가죠. 과천 7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에서 함께 합니다. 자, 다음이 후반부 이제 9경주인데요. 2등급의 1200입니다. 레이팅 80점까지. 자, 이것도 8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요번 경주는 제가 좀 역상승식 배당을 한번 좀 노려보려고 그렇습니다. 최근 선입전개 따라가는 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5번마 흥드림이죠. 흥드림 대부분 뭐 선행으로 쐈었는데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장초열이가 꼭 붙잡고 선입 추입 전개로 각질을 변경을 해놨어요. 자, 1200입니다. 1200. 자, 흥드림이 가만히 보면 안 팔리다가 승군전에서 안 팔리다가 직전 경주는 대끼리 팔리고 깔끔하게 깠는데 요번 경주 1200이죠. 또 추입 타임이 늦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흥드림을 뭐 꺾고 들어가자 이런 경주가 아니고요. 요번 경주는 역상승식을 좀 노리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흥드림은 배팅권의 중심이죠, 중심. 현장에서 조철이 노리는 이 달러박스가 역상승식 배당이 좋을 것 같아요. 역상. 요놈에다가 5번 흥드림을 한방 조져야죠. 요놈에다 한방 조져야죠. 만약에 5번 막 흥드림이 늦추입으로 삐끗하면 받치기 중배당이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석이조 5번이 들어와도 찍어먹기 한방 달러박스로 한방 5번이 부러지면 배당으로 한방 일석이조입니다. 자 요거 구경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마 흥드림이 뭐 부러지길 바라진 않습니다만은 부러질 것을 대비하는 마법까지 들어가는 경주가 구경주다. 아마 쌍승식으로 멋지게 갖다 꽂을 것 같은 그런 마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과천 구경주 달러박 승부 네 번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과천 10경주 자 실전 배팅 예상 뭐 이것도 간단합니다. 얘기 길게 할 거 없이 2번마 대물입니다. 2번마 대물 직전 경주는 야 그 우리가 이거 보면 진짜 좀 열받죠. 최고 레이스, 우리가 최고 레이스를 인기 5위짜리
제가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때렸을 거예요. 이 님의 향기가 갖다 꽂아요. 야, 대가리 치진 나죠. 맞아, 이거 내 기억나잖아요. 로드반 때리고, 대물 때리고, 296.7, 300배가 나왔죠. 야, 좀 열이 좀 받았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김용문 기수 조금 말머리가 좀 안일했습니다. 좀 빨리 붙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이번 마 대물 앞에 가면서 무리를 하는 거예요. 발주가 늦으니까 무리를 했어요. 매니피 새끼 잔병기 마방 문세영 카드로 최강 카드로 바꿔놨어요. 무조건 대가리 한번 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2번 마 대물입니다. 죽어도 2번 마 대물을 놓고 죽는 건데,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이요. 세 번째 메인.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메인 승부, A급 승부. 적중률이 상당히 좋죠.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대물 놓고 찍어 먹기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우수수 날리고 찍어 먹기 때리고 맞추기로 딱 정리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직전에 제가 이걸로 한방 때렸는데. 말머리를 막말로 XX같이 해가지고 못 들어온 놈. 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대가리 놓고, 대물을 놓고, 직전에 아쉬웠던 한 놈. 직전에 노렸던 놈인데. 우리 조철 스타일 팬분들은 아시겠죠? 직전에 노렸던 놈. One more time. 다시 한번 노립니다. 경주를 잘 뛰어가지고 뒤졌으면은 미련을 안 갔죠. 경주를 더럽게 탔어요. 저는 무조건 요번에 요거 한 방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식경주에서 예측권 20장. 뭐큰 배당은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대가리를 놓고 찍어 먹기가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짭짤한 중배당, 짭짤한 중배당 나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막권수 압축 잘 해가지고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찍어 먹기 들어가는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4, 5, 7, 9, 10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제주경마 2경주, 3경주, 6경주, 2, 3, 6 제주경마 그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제주경마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조철이 좀 힘이 납니다. 좋아요 잊으신 분들 지금 꼭 눌러주시고 그래야 내일 항구로 하시죠.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이 닐 일이 만보예요.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이 닐 일이 만보다. 자, 제가 전승환호를 놓고 한방 찍어 먹자 그랬죠. 전승환호. 앞뒷방 다 있다. 앞뒷방 다 있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앞에 선행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뭐 2, 3반매 이렇게 따라가도 되고. 하지만 게이트 2번인데 뭐, 이 민트라는 마필이 그닥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2번 마 전승환호, 김홍건이 맘만 먹으면
밀고 나가서 이게 단독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릴 그럴 수 있는 마필입니다. 대가리 인정. 대가리 인정 해놓으면 후차권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3번 색달미소, 5번 남문, 6번 비궁, 7번 전설, 8번 달빛, 9번 비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2번 전승환호를 놓고 여섯 구멍 정도가 배당판이 움직일 건데 여기서 세 놈만 잡아빼면 때리고 바치기 훌륭하죠. 야, 오늘 토요일 경마는요 진짜로 느낌이 큰 배당은 아니지만 다적중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다적중 중에서도 주력적중이 많이 나와야 우리가 항구를 하죠. 주력으로 한방 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경주도 우리 찍어먹기 한방인데요. 앞뒷방 다 있는 2번마 전승환호 김홍건이를 놓고 김홍건이를 믿고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때릴 테니까 자, 이것도 딱 걸린 것 같아요.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제주 3경주 6경주인데 자, 오늘 다 이거 때려먹을 수 있는 경주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자 제주 3경주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또 있어요. 6번만 원더풀 선약인데 직전 경주에 휴양 갔다 와가지고 깔끔하게 대가리 들어왔죠. 뭐 인기도 인기 1위 팔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인기 1위 팔린다고 뭐 다 들어오는 게 경마가 아니잖아요. 자 홍건이가 깔끔하게 인기 1위 지켜줬는데 경주 전개가 아주 마음에 들었죠. 비록 800m 경주거리지만 시종일관 외곽 2번매 3번매 붙어가지고 선행가는 놈 압박을 하면서 선행가는 놈 압박하면서 여유롭게 대가리 쳤던 놈이 5번마 원더풀 선양이다. 부담 중량이 3kg가 좀 늘었는데 앞말 3세짜리 자 여기까지는 부담 중량 뭐 해치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첫 번째 메인 3경주 제주 3경주입니다. 오늘도 뭐 제주 경마 깔끔하게 몇 개 들어왔죠. 오늘 첫 번째 메인 제주 3경주 뭐 놓고 한다 그랬어요? 6번마 원더풀 선양이 원더풀 선양이 휴양 갔다 와서도 자기 기본 걸음 다 냈던 그런 마필이다. 요 놈을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좀 꺾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력 한 방에 힘을 줍니다. 주력 한 방에 메인 승부 한 방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할 테니까 요거 6경주 역시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것도 3경주도 앵간하면 걸려들어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현장 예상 꼭 함께 하셔가지고 완장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찍어 먹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주 두 번째 메인 6경주인데요. 자 제주 6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놓고 들어갑니다. 이번 6경주는요. 7번마 초능력이라는 마필이 문제죠. 얘가 대가리로 팔리긴 하는데 아마 배당판을 누르지를 못할 겁니다. 별이 뭐 9개면은 그래도
근소한 건 아니고 강하게 이게 그나마 대가리로 팔리는데 매일 배당판에 가면 이거는 이제 제가 먼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배당판이 아마 좀붕떠 있을 겁니다. 뭐이 7번 마 초능력이 강력하게 얘를 기준으로 뭐 빨갱이가 쫙 일렬 중대하고 끝날 때까지 7번을 놓고 바람이 쫙 불면 할수 없이 7번 초능력에 때려야죠. 그렇다고 7번 초능력을 대가리 간다는 게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가 두 놈이 있는데 저는 현재 본 예상에서는 얘네 두 놈을 한방 때리고 싶은데 이런 건 현장에서 제가 아주 총알같이 예리하게 다 잡아내죠. 배당판 돌아가는 추세. 7번 마 초능력을 현장에서 뭐 주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본 예상 단계에서는 7번 마 초능력은 뒤로 돌리면서 조철이요 노리는 요거 한 방, 요놈에다가 한 방. 지져먹고 싶은 경주가 바로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먹는 놈이 장땡이고 먹으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제주 육경주 마지막 달러 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마지막 제주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까지 하이라이트 메인까지 시원하게 한번 잡아먹고 오늘 조철이 여러분들께 좀 쓰담쓰담 받을 그럴 경주가 꽤 많이 보입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고 예상에 임할 테니까 여러분도 응원들도 좀 많이 해주시고 내일 승부처 과천 4, 5, 7, 9, 10 제주 2, 3, 6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다음에 제주 경마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 스타일 마지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오늘 요거 방송 끝나고 제가 좋아요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얼만큼 조철의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는지 꼭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을 드리면서 2023년 3월 4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